오늘은 대전 중구 은행동에 3층짜리 건물 매매 물건을 소개드리려 나왔습니다. 건물 매매라기보다는 그냥 재개발 지역의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지역의 뭐 입주권이나 뭐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 지역 경계라인에서 빠져있는 건물이고요. 보통은 재개발 지역에 이제 편입되면 편입되는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지만 또 재개발 지역에서 빠짐으로써 오히려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건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케이스고요. 앞에 보이는 이제 전기 조명이 있는 이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앞에 있는 상품권 114라고 써져 있는 곳부터 뒤쪽으로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이 돼서 이쪽이 롯데건설에서 3,2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대단지고요. 상품권 114라는 건물 이쪽이 바로 이 3000세대 대단지 정문이 됩니다. 정문 바로 앞에 이 삼거리 이제 코너 각지의 건물이 되는 거고요. 건물은 사용 승인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낡아져 있는 형태고 건물은 이제 리모델링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을 거쳤을 때도 현재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량 임차인을 입주시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는 이 유동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가 않았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차량 이동도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가 이제 작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대지는 26.71평으로 굉장히 소형입니다. 다만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와이드하게 건물이 아주 작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이제 접해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임차로 들어와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삼거리에서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좀 평수는 작지만 이 전면이 넓은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전면이 딱 봐도 평수 대비 이제 상당히 좀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현재처럼 뭐 교회나 사무실 정도로 임차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1, 2층에 대한 임대료 부분인데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요. 지하 면적과 3층 면적을 뺀다고 하더라도 1, 2층만으로도 우량 임차인을 입주를 시키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아주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이 주차장 면적도 지금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는 저 대도로변에서 지금 중앙로역인데 저쪽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중앙로역에서 한 5분 정도 도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우측이 전부 다 이제 재개발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건물에 좀 가까이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봐도 삼거리 이제 코너 각지가 되고요. 지금 유동인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이 우측으로 보면 앞쪽으로 보이는 기준선상에서 우측이 전부 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최근에도 이제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가 3200세대라는 상당히 큰 대단지고 랜드마크로 70층이 넘는 그런 이제 고층의 주상복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의 주변도 많은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카페도 지금 내부를 지나다 보니까 지금 손님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색다른 분위기의 이제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 면적이 26.7평이잖아요. 지금 건축 면적은 한 22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계단 면적을 빼도 한 2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다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이 상업지역이라서 90%이긴 한데 대전시 조례를 따르면 70%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시게 되면 더 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형태를 잘 유지를 하면서 색다르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건물의 주차장은 이제 별도로 없습니다.
건물이 토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은 별도로 없고요. 우측에 이제 유료 주차장이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차장이 좀 생길 거라고 이제 계획이 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상세한 입지 분석이나 이제 수익성 분석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